자, 가방 안에서 할머니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또 끔찍한 사건인데 경찰 지금 누가 가해자인지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순우 팀장, 네. 사건 얘기를 좀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이 시신으로 발견된 여성의 신원은요, 71살 전모 할머니였습니다. 예. 지난 20일 오후 4시에 잔치집에 가겠다고 나간 뒤에 연락이 끊겼는데 이틀 후에 22일 오후 1시 반에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모 빌라에서 예. 큰 가방 속에 숨진 채 들어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경찰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발견되기 전날 오전 10시 반에 인근 CCTV에 이 여행 가방을 들고 옮기는 남자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용의자로 생각이 되는데요. 평소에 어머니가 뭐 집을 나갔다가도 뭐 친지분 댁에 머물다 오고 하기 때문에 이틀 후에 아들이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신고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지금 영상 이 CCTV에 여행 가방을 든 사람이 이동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영상을 먼저 보시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사건이 있었던 그 21일 오전 10시 반에 찍힌 CCTV 영상입니다. 40-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장갑을 끼고 뭔가 무거운 것이 들어있는 것 같은 여행용 가방을 끌고 가는 모습이죠. 예. 지금 얼굴도 마스크를 한 것 같고요. 흰색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을 뭔가 묵직한 무게가 느껴지는 가방을 계속 끌고 지나가는 모습이 지금 찍힌 CCTV 화면입니다. 예. 자, 다음 영상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아까 그 남성이 지금 피해자로 의심되는 할머니를 손을 잡고 지금 가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입수가 돼서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공개하는 영상인데 네. 자, 이도아 변호사, 저렇게 지금 같이 가는 장면이 만약에 실제 피해자라면 저 남성이 계획적으로 지금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장소로 유인을 하고 또 여행 가방까지 준비해서 또 사체를 그렇게 유기했다고 하면 계획된 범행이라고 보기가 쉬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분이 그 돌아가신 그 피해자가 그 시장에서 계속 장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현금을 은행에 입금을 하지 않고 예. 상당 부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금전에 얽힌 사건일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금전에 얽힌 사건일 예. 가능성. 예. 네, 경찰에서는 지금 그 이 피해자가 목이나 가슴 등을 수차례 찔렸고요, 흉기에. 예. 그리고 또 심하게 상처가 막 나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전 관계나 아니면 치정에 의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한에 의한, 예. 원한에 의한 살인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지금 쫓고 있습니다. 예. 자, 경찰 가해자 신원부터 빨리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